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헬스조선의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발목이 부러지셔가지고 수술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핀 박는 수술 하기 전에 이렇게 뭐랄까, 뼈를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그때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이제 수면 상태에서 이제 하셨는데, 그때 나오실 때 어머니께서 막, 뭐, 꽃밭이 보인다느니 뭐 이런 좀 헛소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헛소리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비몽사몽간에 잠꼬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수면 내시경 때 중얼중얼 헛소리 하는 까닭에 대한 그런 기사가 있어서 재미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수면 내시경을 받을 때 종종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강 검진 항목 중에 하나가 수면 내시경이죠. 특히 대장 내시경 같은 거, 그죠? 근데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헛소리를 했다는 경험이 적지 않게 전해진다. 그래서 수면 마취를 받은 상태에서 헛소리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 예. 그래서 수면 마취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의식하 진정 요법이라고 합니다. 의식하. 마취를 해도 의식은 깨어 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의식하 진정 요법에 쓰이는 마취제는 크게 두 가지.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이다. 이런 프로포폴은 뭐 유명하죠. 요즘에 무슨 연예인이나 재계에 뭐 누구가 뭐 프로포폴 투약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그런 걸로 그렇죠? 시끄럽잖아요. 그죠? 이를 투여하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근육 등 신체가 진정돼서 반사작용이 감소한다. 그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수면 내시경 검사의 경우에는 마취의 목적이 통증 완화에 있지 않다. 아, 그렇구나. 저 일단 마취의 목적은 통증 완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할때그 두려움이라든지 그쵸? 그런 거 그런 불안감, 공포감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없애는 무슨 전신 마취 이런 것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마취제의 양 또한 최소한으로 줄어들어서 가벼운 자극에는 반응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질문에 답을 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헛소리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수면 마취 상태인 모든 사람이 마취 중에 말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환자의 체중이나 연령, 시술 시간, 주사제의 종류 또 용량에 따라서 의식이 깨어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체질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테고 그렇죠. 그리고 또 투여하는 그 주사제의 양 이런 것에 따라서도 정도가 다 다를 테니까 그렇죠. 그 정도가 있겠죠. 이렇게. 흥미로운 점은 마취제의 종류에 따라서 헛소리의 유형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다. 이거 재밌나? 이거 재밌다. 여러분. 재밌네요. 미다졸람의 경우는 누군가가 말을 걸면 대답하는 식이래요. 프로포폴의 경우는 마음의 둔말을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식으로 관찰된다고 하네요. 야, 신기하다. 그러면은 프로포폴 딱 한 다음에 막 그렇게 말을 걸면은 그쵸? 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자백제도 어떻게 작용하는지 참 그것도 신기하네요. 이쪽부터 알아보고 싶네요. 그죠? 프로포폴은 한때 진실을 말하게 하는 약이라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미다졸람은 망각 효과가 뛰어나서 마취 중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프로포폴은 미다졸람에 비해서 망각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요. 그래서 드물게 마취 중 있었던 일을 환자가 기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와, 이거 신기하다. 잠시만요. 우리 여러분 그냥 이왕 알아보는 김에 자백제도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여러분 용의자나 단서를 알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신문 중에 사용했다는 자백제는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떤 작물을 사용했을까?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의 히오신이라는 게 있대요. 히오신.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서식하는 스코폴리아, 미치광이 풀이래요. 오, 이름 자체가 무슨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 주로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여 정신을 혼란시킴으로써 의지를 무너뜨리는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과다 용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신혼란, 변비, 갈증, 경련 등을 일으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는 금지되어 있다. 또 다른 자백제로 사용되는 약물로는 LSD, 여러분 이거는 그거죠. 그 예전에 히피들이 많이 썼던 그죠? 그런데 LSD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맥각이라고 하는 것에서 추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맥각이 뭐냐면 그 보리의 어린 싹에 감염되는 무슨 곰팡이 같은 건가 봅니다. 예, 그래서 추출하는데 그거는 LSD는 대뇌로 전달되는 감각 기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서 극단적인 환각이나 공포를 가져올 수 있다. 오, 무섭네. 오. 그래서 환각의 목적으로 남용한 사람들에게 약물을 투여하지도 않았는데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플래시백 효과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백제로 쓰이는 물질도 있었다. 이제 수면 내시경의 헛소리와 관련된 그 소식으로서 한번 자백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